트랙. 안녕하세요. A1 오토 서비스입니다. 오늘 지난주에 예약하고 가셨던 포르쉐 타이칸 차량이 한 대 입고됐습니다. 타이칸 차량 처음 수리합니다. 유튜브에서 막 포르쉐 전기차 타이칸 얘기만 들었지 오늘 실물로 처음 봐요. 공도에 지나가는 차량을 몇 번 봤어도 오늘 처음 봤습니다. 오늘 이 차가 왜 왔느냐. 보조 동승자석 리어 도어 쪽에가 주차 기둥을 확 감아 돌리면서 이렇게 손상을 입어 왔어요.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우리 단골 자리죠. 자주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리어 도어 하나가 하얀색이라서 잘 모르겠지만은 밑에서 보시면 이렇게 손상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 각 아래쪽에도 손상이 있고. 결국에는 차주님이 저한테 오신 거는 유튜브도 보고 블로그도 보고 하면서 오셨어요. 황금 도색 하시려고 오셨어요. 알루미늄이라서 이제 그나마 잘하는 편인데요. 조금 넓어요. 이 작업을 해놓고도 꼼꼼하게 보시면은 살짝 울렁거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그 울렁거림을 최대한 좀 적게 나오려고 잡아낼 건데요. 뭐 꼼꼼하게 한번 스타트 해보겠습니다. 차량도 한번 뭐 살짝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작업하면서도 시작합니다. 면은 다 잡았습니다. 이제 포르쉐 타이칸 차량 도색이 끝났습니다. 문짝 도어 한 판을 해도 차량을 전체적으로 마스킹을 다 덮어야 돼요. 그래야지 뭐 칠이 날렸니 어쩌니 이런 얘기를 안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통 저희 집에 전기차 차량이 많이 입고가 되는데요. 이 전기차 차량은 항상 밖이 지금 캄캄해요.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마지막에 작업을 합니다. 작업 중간에 어떻게 모네요. 왜? 열처리 건조를 해야 되는데 작업 중간에 하게 되면은 다른 차량들 때문에 강제 건조로 열을 70도, 60도 이상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배터리에 혹시나 문제가 될까 싶어서 제일 마지막에 시간을 잡습니다. 그래서 열을 그렇게 많이 올리지 않고 은은하게 오랫동안 주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이렇게 이 전기차량은 수리 많이 안 해봤던 업체에서 가셔가지고 강제건조로 70도씩 올렸다가는 혹여나 배터리가 문제가 생기면 또 머리 아파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 차 도어 한 판 면 깔끔하게 잡았어요. 우리 하지 않은 면을 잡는 김태우 부장님 최고입니다. 멋져요. 잘 됐네요. 포르쉐 타이칸 차량 수리를 완료해서 이제 손님이 1시 반에 오신답니다. 한 대략 30분 정도 남았는데요. 사직동 넘어가서 디테일링 세차 조금 더 꼼꼼하게 했어야 되는데 하지를 못했어요. 부산 날씨 너무 추워가지고 물이 다 얼었습니다.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해놨고요. 우리 차 입고 당시에 동승자석 리어 도어가 손상이 꽤나 컸습니다. 알루미늄 패널이고요. 센터 가면은 교환을 해야 될 상황이었는데 황금 도색해서 완료했고요. 우리 차 이렇게 보시면은 리어 도어가 손상이 꽤나 컸었죠. 그래서 최대한 황금 도색해서 마무리했는데요. 방금 깨끗하게 해서 정리했습니다. 색상 차이
느껴지시나요? 크게 모르시겠죠? 조금 힘들었습니다. 면처리 하는 것도 조금 일이 많았었고 그랬었는데 지금 깨끗하게 술이 잘 되어서 출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리하는데 고생했습니다. 우리 황금하시는 분도 그렇고 화지하시는 분도 그렇고 수리 깨끗하게 완료되어서 출고 한번 해볼게요.